아, 우리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네. 예, 우리 신원호 PD를 아. 아, 우리 그 괜찮으시면 덥지 않으세요, 형님? 네, 예. 네. 아, 벗어요, 벗어요. 네, 네. 어, 원호 PD. 어, 향수 좋은 향수를 거. 여기 향수를 많이 뿌렸어요. 우리 딸내미가 사준 거. 결혼 기념일이라고. 아, 딸내미 사주신 네. 향수예요? 아, 진짜. 아. 언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1월 8일. 아, 그럼 꽤 오래 향수를 쓰고 계신 거네요? 또 대용량인가 봐요? 보통. 아니,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지금. 네네네. 바빠, 지금, 신원호 PD. 내일 지금 방송, 지금 내일 방송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네. 일단 저 신원호 PD는 뭐,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2002년 KBS에 입사해서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공포의 쿵쿵따. 아, 제가 이제 쿵쿵따를 할 때 조연출. 예, 그때 네. 이제 저와 좀 친분이 있었던 2004년 올드미스 다이어리 예, 그리고 스타 골든벨 2000년 해피선데이 여걸식스 여기서 이제 지석진 씨하고 또 예, 그죠? 그다음에 2009년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그리고 2011년 드디어 TVN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이게 공교롭게 다 드라마를 합니다. 응답하라 1997, 1994, 1988,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야, 응답하라 1988이 최고 시청률이 18.8%, 슬기로운 감방생활 11.2%. 하여튼 다섯 편의 드라마가 모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이 대단한데요, 신원호 PD. 아니, 근데 예능을 쭉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드라마 생각 전혀 없었는데요. 근데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그 이 버라이티에 너무 좀 예, 지쳐있었나요? 지쳐있던 때라서 이우정 작가를 꼬셔서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첫 판은 무조건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거면 좀 다른 걸로 망해보자 싶어서 그래서 겁 없이 사실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처음 한 게 그래서 응답하라 1997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예상을 했나요? 찍으면서? 아니요, 야, 아니요 이거 전혀. 좀 느낌 온다 이거. 전혀 전혀. 전혀요? 저는 한 번도 어떤 작품 그 전에 예능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자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아 이게 될까 말까 늘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나는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시작을 한 경우가 많아서 씁쓸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씁쓸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아 이거 왜 이렇게 신원호 PD 왜 이렇게 조셉을 자꾸? 아니 난 잘 된 거 보면 요즘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아, 네.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신원호 PD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새롭게 런칭하셔서 하고 있는데 뭐 요 드라마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사실 제목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 병원 드라마를 하는데. 의뢰에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의뢰에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건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메디컬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 물론 저희도 이제 뭐 의학적인 있지만. 그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취재도 많이 했지만 그런 쪽은 배경이고 과정이고 저희는 그냥 사람들 사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작가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지금 농담처럼 진짜 끝나고 의학전문대학원 보낼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취재를 하고 또 지금 이우정 작가 그 글을 쓰면서도 사실 너무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좀 힘들게 쓰고 있고 해서 뭐 시즌 계속 이어가면서 그 일상처럼 남아있는 드라마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드는 작품이라서 큰 틀에서 아주 아주 어마어마한 서사, 음모 뭐 이런 왜냐면 사실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해리의 남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서로들 막 맞다 아니다 대본이 뭐 유출이 돼가지고 누가 뭐 봤다 뭐 예. 막 이런 것처럼 또 의사 생활도 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분들의 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있지 예. 않나 싶어서 예. 아 이거 다 끝난 겁니다. 네. 혹시라도 저는 자기소개라고 있길래 또 여쭤볼게요. 자기소개 한번 해달라고 하죠. 축하드림도 없어요? 아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유롭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본에 없는 어떤 진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죠, 그렇죠. 여쭤보죠. 리베로 같은 그냥 리베로처럼 편안하게 그냥 진짜 궁금해서 초록초록 향수 뭐 쓰세요? 신발이 명품이네요. 뭐 이런 것들. 안녕하십니까.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앉으십시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예. 이렇게 연예인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아, 교수님, 영광입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연대학교 학원의 간담체외과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포털 베인 잡을게요. 네, 일자 클램프 준비됐습니다. 퍼퓨전 준비됐죠? 네. 해파티 같아요, 이제. 교수님, 그 간담체외과는 뭡니까? 그 외과 영역 중에서 이제 간, 담도, 췌장. 아,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분야입니다. 네. 췌장은 이쯤에? 췌장은 안쪽에? 배의 딱 가운데에 뒤쪽에 있습니다. 아, 가운데에 뒤쪽. 네. 담도가 어딥니까, 담도가? 담도는 이제 간과 정확히 한번 저를 그냥 제가. 아, 네. 간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 아. 갈비뼈 아래에. 그건 좀 언더티 좀 입어요. 아, 미안합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담도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아, 그게 담도구나. 예, 예.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아,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를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아, 기증자가? 예, 예.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예. 근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인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아,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Oh, lover. Hold on.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요즘 그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렇지만 의학 드라마라든가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옛날에 그 하얀 거탑 재밌게 하얀 거탑. 아니 그런 의학 드라마 보시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네. 중간중간에 가끔 수술실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상당히 실제 상황에 가깝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후배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추울까 봐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잘 자라고. 실제로도 이렇게 합니까? 이불 덮어주고 이런 그런 일이 있나요? 좀 저쪽에서도 웅성웅성 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그 정말 고마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제 펠로우 1년 차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펠로우 일하고 밤에 뭐 한 2시 뭐 이럴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비몽사몽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잠깐 깨어나 보니까 모니터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져 있어요. 와. 누가 해줬어요? 드라마다. 물론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틀을 누군가가 해줘. 살짝 이렇게 그 포맷을 잡아주고 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짐작은 하는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네. 남겨보세요. 짐작입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기훈이 형이 그때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맞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자가 미안한데 나 아니야 라고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락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힙호피언스라고. 힙호피언스. 네. 보통 그 의대 동아리에 힙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좀 히포크라테스와 호모사이언스의 정확합니다. 히포크라테스 플러스 호모사피언스를 합쳐서 히포. 거기서 어떤 보컬이셨나요? 아니면? 저는 보컬 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뭐 이제 못하고요. 아, 그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자주 연주했던 힙호피언스의 대표곡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즈 앤 로지즈. 건즈 앤 로지즈, 예. 이거 조금 한번 해주셔도 됩니까?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살짝 가볍게 그냥. 옛 생각 나시죠? 교수님 사실 지금 뭐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시지만, 예? She got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n everything was the freshest of bright blue sky. 하지만. 교수님, 이게 목소리 톤이 바뀌어. 약간 가느다라면서. 예. 여기 약간 그 교수님도 요즘 부캐가 좀 유행이잖아요. 부캐 이름을 따로 정하세요. 해외 그룹은 그쪽 좋아하시고 국내 그룹은 이승철?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나지거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하며 키스해주었네. 교수님, 이거 곳곳에서 막 저기 주변에서 작게 부르실 거예요. 교수님 지나가시면.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의학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보신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 진짜 재밌. 정말 그냥 그 삶을.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걸 정말 잘 다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거는 좀 아닌데, 내지는 저런 일이 있나? 이런 곡도 혹시 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응급하거나 당직 다음 날도 너무 메이크업 되고 예쁘고 잘 생긴 것부터가 일단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잘생기니까 저는 이제 저희는 머리도 못 감고 네. 수술 모자 있거든요. 그걸 안 벗고 있어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 모습과 이제 그 네. 이유가 끝나고 난 나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군요. 좀 다르죠. 여기서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우리 그 그런 춤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아 춤을 좋아해? 서울대 댄스 동아리 회장을 제가 아니 그러면 저기 한번 좀 살짝 뭐, 남궁혜 선생님 뭐 좀 예 뭐 바로 좀 바로 좀 되니까 사실 제가 결혼식 때 서프라이즈가 이제 그 제가 좋아요. 뭐요? 어떤 춤을 음악? 췄었는데요 네.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어떤 곡? What is love? What is love 한번 네. 볼게요 What is love 아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 때 이걸 추신 거구나? 네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끄럽다 여기서 추니까 와 진짜 부끄럽다 쳐보세요 와 잘한다 지금 역시 이게 회장님이라 와 어디 보고 쳐야 돼? 야 우와 아 선생님 선생님 뽐 내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죠? 예? 야. 아. 와, 근데 이게 어, 요새 아, 잘 주시네요. 아, 땡동 회장님 하실 만하네. 아.